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무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야? 예? 기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짜증난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뭐그 뒤에다 막 붙이면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또 정직하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뻐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좀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반반? 뭐든지 양념반, 후라이반, 반반이 좋아요? 어때요? 기뻐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 전체적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봤을 때 기뻐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뭐 기뻐할 일이 많았습니다. 뭐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주변을 보면요. 참 기뻐할 일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요즘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타고 있던 298명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건 그냥 민간 항공기잖아요. 그냥 미사일을 쏘아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또 어제 있었던 세월호 구조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속의 그 소방 헬기가 도심 한가운데로 추락을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자세한 뉴스와 그 영상들을 봤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렇게 그냥 수직하여서 그냥 추락하는, 보통 그렇게 추락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추락하려고 해도 막 버팁니다. 버텨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뭐에 부딪힌다든지 그럴 텐데, 어제 뉴스 속보에는 광주 고등학교에 있는, 광주 모 고등학교에 있는 그 옆으로 추락을 했다 해서, 어떻게 추락을 했을까?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리 수직으로 추락을 했죠. 어떻게든 그 조정관을 잡고서 최소화자, 그것도 사람 없는 쪽으로 그냥 내리꽂은 거죠. 왜? 봤을 테니까. 물론 약간의 안개도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좀 흐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었으면 그냥 고등학교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상가나 뭐 아파트를 들이받을 수 있었죠. 아니면 내가 살겠다고 버텼으면 비행기 이렇게 가다가 그냥 박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거 보면서 어떻게든 조종관을 잡고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조종사의 그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방송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어떻게 됐는지는 뭐알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가 또 이런 고난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나 이거 어떤 언제 어느 때에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1분 1도 1시간 1도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래도 10시 11시 안에는 끝나 예견하죠. 오늘 예배가 적어도 한 10시 11시 안에는 끝날 거야 라고 예견하지만 사실은 그 예견도 딱 들어맞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예고 없이 도둑처럼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고통의 문제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된 일들. 뭐 계속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안전사고잖아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면 사실은 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뻔히 알았어요, 뻔히. 그 세월호, 항해했던, 뭐야, 항해사라고 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장, 예, 선장.
전직 선장, 그러니까 그 전에 몰았던 그 선장이 했던 얘기는 도저히 불안해서 이걸 항해할 수 없다. 왜 계속 움직이니 흔들리니까 이건 뭐 중심도 잡아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환부는 적재하고 또 불법들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도저히 운항을 할수 없다. 그래서 손을 뗀 거였거든요. 반드시 적은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날 거라고 예고했는데 정말 사고가 난 것이죠. 이미 다 예견된 일들이죠. 근데 보세요. 그 사건이 예견되어 있었지만 그 세월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 예고했을까요? 그건 몰랐다 이거죠. 내가 그런 대상이 될 거야라고는 알수 없었다 이 말이죠.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이 비행기가 추락할 거야 예견했으면 탔겠습니까? 안 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은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아침에 뭐 방송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에는요, 이렇게 블랙박스 해가지고 30분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고 나는 현장들은 워낙 블랙박스로 다 촬영이 되니까 그 사고들, 그 사고 영상들 보면요, 막 숨지숨지 놀래죠. 어이구, 어떻게 막 차, 그냥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박는 거죠. 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보다가 TV에서 강원래 씨가 나온 거, 아기 출산하고 고거란 이제 그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출산하기 전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뭐 식사를 했다가 뭐 하고 나서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그차 이쪽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상대방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 음주운전한 거죠. 만삭되고 그 사진을 찍은 거 이제 만세 그 강원래도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고 또 아내도 만삭이 되고 둘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그렇게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이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내일 이제 출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강원래 씨 아내는 막 배를 움켜쥐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 예견했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어렵게 얻어진 시험관학에서 7번째 성공한 케이스죠. 7번째.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과정 끝에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임신했는데 한순간에 사실은 그 사고를 해서 유산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무도 모를 일이야 이거죠. 우리도 모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막상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 그런 고통의 그 사고의 순간을 내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난 믿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그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쓸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하 감옥 안에. 이제 자신은 죽을 걸 알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는 죽어갈 걸도 알았고 지금 현재 좋은 침대 위에서 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타자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통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천사의 얼굴을 짓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천사의 얼굴 좀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좀 약간 천사긴 천사인데, 천사긴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약간 썩소라고 하는, 썩은 미소들을 약간 보여주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여러분 천사의 미소를 짓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런 설 가끔 설교할 때, 스테반에서 돌에 맞는다, 이 돌, 이런 게 튀어왔다, 딱 하는 순간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이 가시 하나만 찔려도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돌에 맞고서 찢어지고 눈알이 터져요. 그러면서 또그돌 하나로 끝납니까? 옆에서 계속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면 뭐 합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지만 계속 맞는 거예요. 뭐 이빨하면 이빨 나갈 것이, 이빨 깨질 거고, 코 나갈 거고, 눈다 나갈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표정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한국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한은요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 정말 안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 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시설 좋아요? 뭐 차량 운행해줘요? 뭐 설교 자재는 얼마나 많아요? 영상만 틀으면 다볼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환경이 열악한 그런 어떤 중동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아니면 공산권에서 그들은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사형선고, 그 이슬람권에서는 뭐, 그렇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중동에서는요,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알라를 믿을래?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은 순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 지금 뭐 수십 년, 수백 년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 저편에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서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사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기독교 사치 문화예요. 정말 사치예요. 악세사리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악세사리시나. 십자가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악세사리가 되었지, 정말 목숨까지도,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 나가주는 것이고, 바쁘면 뭐 바쁘니까. 또뭐 어느 되면 뭐 헌금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합니다. 충성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공포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한국은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몇 프로나 예수를 믿을까요? 몇 프로나요? 한뭐 7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1200만은 뭐 옛날 얘기예요. 그것도 뭐두 명씩 뭐몇 교회에다 막 등록 카드 내놓고 하니까 뭐 그거에 다 통계 교회에 나오지 출석도 안 하는데 뭐다
우리 전교인 몇 명입니까? 하면요, 아, 우리 교인 2,000명입니다. 근데 출석하는 거 보면 한 1,000명도 안 돼. 근데 등록카드는 막 2,000명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니까는 뭐 2,000명, 다 2,000명, 막 만 명, 수십만 명 다 그래요. 교회에서 내준 통계로 하면요, 이미 우리나라 복음화 다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 물어보면 없어요. 학교에서요,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니? 아니요, 아니요. 70% 이상은 교회 안 다닌다라고요. 초등학생들이. 70% 이상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 그 아이들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과연 10%요? 10%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를 뭐 이단으로 몰든 죽일 놈으로 몰든 저를 사건으로 몰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0%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1%는 구원받을까요? 글쎄요. 그 모를 일이에요. 한국에는 기독교인 700만 명,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는 몇 명이에요? 700만 명이라면 몇 명입니까? 네? 1%. 산수들 이렇게 몰라. 산수들 못해. 7명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네.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래도 죽음교회 열심 당원들이니까 이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말하는 저도 여기서 머리가 약간 좀 쓸려고 그래요. 너는 진짜 그러니?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한 얘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서봐야 알겠죠.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everyday always 나는 매 순간마다 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감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쁘면 기도 못하고 그나마 좀 여유로우면 기도할까요? 아니요, 여유로라도 기도 못해요. 못합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못하고요. 기도는요, 내가 작정 하려고 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 양육 좀 받으시죠. 양육 좀 하시죠. 아유,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좀 여유 생기면. 언제 여유 생깁니까? 병원에 들어 누워있으면 돼요. 굉장히 여유를 갈 데가 없거든요.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 눕도록 기도를 해드려야지. 왜? 여유로울 때 양육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들어눕게 하여 주시오. 그럼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유로우면 여러분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사전 예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방주사지 이미 걸리고 난 다음에 주사 맞은 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예방주사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주님 맞이할 예방주사를 맞으셨나요?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좀 우리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 감당해내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몇 번 참으면 된다고요? 삼세판이니까 우리나라 삼을 참 좋아해요. 삼 세 번 참으면 된다. 세 번만 참으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세 번만 참으면 된다. 세 번. 근데
근데 여러분, 이세번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얘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창신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거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라보.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뭘 의도적으로 바라보나요? 소라 씨, 멋진 남자. 의도적으로 바라보죠. 아, 멋지다, 잘생겼다.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강구미 형제. 의도적으로, 아, 예쁘다. 자매를 바라봐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게뭐 있습니까? 돈. 우리 여자분들은 뭐, 다이아, 진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거. 홍승훈 형제, 먹을 거. 의도적으로 막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각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께 시선을 향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시선 돌리지 말고 그쪽으로 계속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시. 기쁨을 내다,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모든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그것을 받아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런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 아,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좋아하고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요. 언제는 좋대며, 언제는 좋대며, 언제는 장 목사님 좋아요. 나는 목사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찔리니까 웃잖아요. 찔리니까. 아, 그래서 이 멀리 여기 광명에서 여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지, 네가 독사지, 이 독사의 자식아 저한테 하면서 에?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저 교회 잘 되는가 보자, 저 영성 너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한 2,000명이 있는지, 2만 명 있는지. 그런 죄인, 오늘 얘기했던 그 반항. 그 반항을 예수님 뭐 했다고요? 참아냈대요. 그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 의도적으로.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것 좀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이 됩니까?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칩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지칩니까? 바라보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지치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 내힘 가지고 뭔가를 견뎌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와요. 왜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지쳐요. 낙심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현상이 뭐예요?
지치고 낙심이 됐어. 에? 쉬어요. 뭘 쉴까요? 어? 시험. 시험이 찾아와요. 그럼 시험이 찾았을 때 여러분 일어난 현상들이 뭐예요? 짜증. 네,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뭐 짜증내요. 내가 꼭 새벽에 나가야 돼. 뭐 짜증내요. 또 얘기해야지. 지난번 차이한테 여기서 열심히 했어요. 집에 돌아갔어요. 밤 12시 10분쯤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피곤해서요. 저 내일 새벽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체해서. 저 내일 목은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차량 운행 해주지 마세요. 넌 참 좋겠다. 기사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고 오지 말라고 안 가는 장기사도 참 좋겠다. 너는 쉬어도 되지만 나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좋겠다 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 자매하고.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무튼 뭐 시험이 오면요, 그래요. 시험이 오면은 막 모든 게 다 만사가 비슷하고 짜증나고요. 뭐 기도하는데 힘이 납니까? 기도 예배 나오는 게 좋습니까? 뭐 정말 모든 게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이야. 그냥 보는 것도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보는 것조차도 막 짜증스러운 거지. 왜요? 뭘 다 지금 공감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만사가 다 그냥 만사가 다. 다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다 불쾌하고 막 모든 게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반항한 사람들을 참아내셨는데,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나에게 돌이 날라와도 내가 태장으로 맞아도 내가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도 나는 그럴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편지하길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게 아니고요. 자신은 여전히 억압당해 있어요. 자신이 여전히 눌려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자기 문제 가지고서 고난, 고달파하고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신앙은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나.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큐티하시는 분들은 욥기 말씀을 보고 있죠. 욥. 그 욥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요 며칠 이제 욥의 그 고백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인간구보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야, 네 자식 죽은 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그건 죄값이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야, 네 자식 왜 죽은 줄 알아? 너 죄 지어서 그래.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직설적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도끼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 드나요? 목사님만 그럴 것 같아. 뭐지? 회장들이 그런 것 같아. 저는 도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게 다 망했어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되는 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채플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자식이 죽어서 얼마나 자녀들이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처음에 위로해 주러 왔어요. 위로해 주러 왔는데 그 욥이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일을 원망해요. 왜? 너무나 육체가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막 이런 걸 막 득득 피가 날 때까지 막 극단 긁는다 생각하세요. 아토피가 이거잖아요. 계속 긁잖아요.
이게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 거야. 이래, 이래도. 그러기를 7일 동안 옆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라면 나의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죽은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군자라 다 변화받은 사람들이라 막 할렐루야 아프구나 참아낼 수 있어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친구들 지켜보다가 니크들 믿음의 소리 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만 하면 교리적인 얘기하는 거죠. 야 죄의 싹스 사망이야. 그 네가 그런 문제가 그냥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런 너 회개해 회개해. 얼마나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어요. 유례를 주러 왔으면 유례나 해주고 갈 것이지.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고 부채질 하는 게 거기다 휘발유까지 뿌리고 있고 막 그러고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입술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들고 나오신 분? 뭐 들고 나올 때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스마트폰 들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카메라 들고 나오셨나요? 돈 들고 나오셨나요? 엄마 탯줄 잡고 나오셨나요? 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망해서 잃어버렸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요 정말 어려워 정말 힘들어.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집에 옷부터 세어보세요. 몇 개나 가지고 있나. 신발 세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옷 입고 나오신 분. 적어도 지금 옷은 다 걸치고 있잖아요. 저거 두세 벌은 걸치고 있죠. 뭐 통 원피스가 아닌 이상은 저거 두세 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나는 너무 없어. 나는 너무나 가난해. 나는 뭐 나는 뭐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 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식도 죽었어. 집안 다 망해서 사업 망해서 쫄딱 망해서 거기다가 남편은 막 피부뼈로 막 득득 긁고 있어. 그러면 가운데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막 할렐루야 할렐루 이러고 있고 기코아 하고 있으니까 그 꼴 보기 싫은 거지. 아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이 아내가 믿음 없는 아내였나 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뭐 다 가져갔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신났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 교회 가서 사냐? 교회 가서 살아라 살아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컷 찬양이나 다 죽어버려라 욕하다가 죽으라니 욕하다가 찬양이나 실컷 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욥이 했던 얘기는 뭡니까?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 해서 못 받는다 하겠고 이렇게 해서 욥은 그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죠. 뭘로 죄를 짓지 않아요? 말. 오늘 제가 하려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말로 죄 짓지 말지. 따라하셨습니다. 말로 죄 짓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 복 중에 복이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대화로 소통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개들끼리 서로 말해보면 그렇게 합니까? 개들이 서로 짖는 것 같지만 뭐 대화하고 있나요? 물론 또 모르죠. 대화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요 사람은요 말로 다 소통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말.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왜?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상처받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말로요. 위로도 할 수 있고요. 축복할 수도 있고요.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진심이 아닌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 말하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요. 뭐 다른 말로 사랑해요. 좀 너무 남자들끼리 사랑해요 하니까 좀 이상한 같은 게 가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축복합니다. 네. 또 왜 혼자 하셔? 혼자 왜 구민이 등짝 보고 해요? 자 구민이랑 마주 보시고 행복하세요. 해보세요. 서로 보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이하면 행복하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마. 축복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해도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러지. 안녕하세요. 꺼져.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거지. 그잖아요. 왜? 가끔 내가 그런다고? 소라한테만 그래. 소라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꺼져. 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예, 요즘 뭐 저희 케이블 TV 비정상인의 모임 뭐 이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저는 비정상이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러면요 좋아해요. 근데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뭐 행복하십시오 말했던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내일 죽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가문이 쫄딱 망할지어다.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당시.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전라도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잘하는 사람 욕쟁이 전라도 있는데. 전라도 욕 얼마나 많아요. 그냥 욕이 아니라 사실 언어거든요. 이런 육실할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병신 이 썩어 빠질 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원래 여기 전라도 분들이 많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언어가 되시는데 소통이 되시는데 예. 하여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워낙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저기 뭐 무슨 영화야 그거 여자들 여고생들 나왔던 영화 써니 거기서 이제 욕 그 욕 할머니한테 욕 배워가지고 하는 그 역할에서 막 욕 이런 쎄가 빠지면서 욕을 막 하는 거잖아. 1분 동안 욕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그게 전라도 욕이거든요. 근데 그건 욕이 아니고 그냥 전라도 언어예요. 소통하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 나쁠까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나가 돼져버려라 이 새끼 하면서 그냥 거의 그냥 뭐 이 개새끼 뭐 이것은 그냥 욕도 아니고 그냥 인사말이 인사말. 에? 그냥 서로 그냥 다 모두가 전라도 사람 다 개새끼.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그냥 말해 야 개새끼야. 그냥 부를 때 야 쌍놈의 새끼야. 그냥 이게 부르는 거야. 야 국민의 쌍놈의 새끼야 이리 와봐. 전라도를 벗어난 사람들 들을 때는 그냥 욕으로 알아듣지만은 전라도에서는 그냥 부르는 거야 쌍놈의 새끼 이리 와봐. 이런 개놈의 새끼 이런 개자식 하면서 다 개로 통해. 그냥 모든 게 다 개가 다 붙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용어에서 다 개자가 붙어있잖아. 이게 다 전라도에서 나온 용어들이 개무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가 왜 학대당한지 아십니까? 그 개자 거의 다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전라도는 웬만한 거 다 개자가 붙어요. 개십니까? 다 개 붙었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뭐 그 동네에서 뭘 양반자 야, 아 그래 양반 집이라서 뭘 상끌해 상끌은 양반 집안이라서 그렇게 불러 쌍놈아 이리 와봐라. 야, 우리 동네만 그래 우리 동네 참나. 예, 전라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만 그래 우리 동네 워낙 욕을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요. 이런 말로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요 그 말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뭐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말에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명확하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빨리 찾은 사람은 옆에 사람은 야그러지 하면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찾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더디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내뱉지 말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감정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은 대로 그냥 막 말하는 사람. 이게 막말이에요. 막말. 막하는 게 막말이죠. 말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으면 뭐냐면 더디하란 말은 구민아 이거 해봐. 그러면 조금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말을 팍팍 내뱉어요. 그것도 막 독설 있잖아요. 말을 확 내뱉습니다.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거야. 노하기도 그냥 막 막 이 성질부터 막 내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좀 가정적인 남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교 사상이요. 이게 딱 쩌들어 있다 보니까 권위 의식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폭력을 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요. 이런 남자들이 예전에 한 20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죠? 대답들 안 하시네. 근데 저는요 200년 전 사람이라 막 무슨 왜 한길이한테 왜 방금도 제가 혜림이 혼내고 왔어요. 네가 지금 그거 뭐야 지금 뭐 보고 있더라 그거 뭐지? 어? 아니 그 로봇 그 뭐지 자동차 또 보고 이렇게 네가 지금 또 뭐 보고 있지? 네. 또 뭐? 야, 네가 그거 하지? 그러다 한정하다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이게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있는데 이게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 그러니까 이걸 좀 마음을 좀 순화시키려고 우리 집안이 좀 약간 억양이 좀 세요. 우리 집안이 전라도 사람인데다가 욕을 많이 배우고 자란 집안이다 보니까 욕은 안 하지만 직설적으로 욕은 안 하지만 좀 억양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죠. 아내도 세죠. 그러다 보면 혜림이도 막 세요. 혜림이도요. 혜림이! 한길이! 네! 하면 해야죠. 그러면 또 한길이는 누나한테 뭐라! 야! 하고 있고요. 한결이가 유치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보고 배운다고. 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왜 그러냐면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노하는 것보다는 참을 수 있는 사람. 왜? 참다 못해 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라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이 분노예요. 여러분 승질내고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분노한다면 기분 좋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사이코죠. 정신병자죠. 분노하면요 일단은 자신의 감정이 상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서든지 정당한 분노여도요 정당한 분노를 해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노하면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이 갑니다. 이게 착 흘러가요. 그게 또 금방 끝나지 않아요. 이게 또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영혼도 상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너희들은 분노를 내지 마. 내지 마. 좀 내더라도 더디 내라는 거야. 조금 한 번만 더 참고. 근데 분노를 좀 수그리고 말도 확 내뱉기보다는 말을 한 번 더 참고 참고. 제가 원래 이제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설 때만 이렇게 뭘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원래 정말 말이 없어요. 저희 청년부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동사무소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가고 있잖아요. 이틀 배웁니다. 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2시간짜리 갔더니요 이 귀인동 이쪽 아줌마들이 다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라 저는 그냥 회화반이라고 해서 그냥 회화 간단하게 배우려고 갔더니 이 사람들은 다 영어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 레벨이 다른 거죠. 나는 그냥 기초 회화반으로 간 그냥 굿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려고 갔더니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이러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수업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영어로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영어로 소개하려고 싹 써갔죠. Let me introduce myself 하면서 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My name is 장용성 하면서 저는 귀인동에 살고 있고요 하면서 쭉 했어요. 그래서요 이 강사가요 나를 보더니 개인적인 질문 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인 질문 해도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복장을 갖거든요. 항상 머리도 이렇게 좀 가스란 이렇게 좀 뽐나게 머리 침 좀 이렇게 발라놓고 그러고 갑니다. 네, 멀쩡한 사람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대낮에 그것도 오전에 다 출근할 수, 이 나이면 지금 출근해야 되는 열심히 직장생활 돈 벌어 나이 아닙니까? 근데 백수처럼 가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줌마들 틈 사이에 다 아줌마들이거든요. 40대 50대 제가 남자가 두 명인데 그분들은 60대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60대 할아버지들도 영어가 정말 줄줄 나와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신기했나 보죠. 물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만이 아니 네. 그리고요. 그래서 뭐 이름 영어 이름 있습니까? 했더니 그냥 있으면 쓰세요. 그냥 썼어요. 뭐 무슨 이름을 쓸까? 하다가 그냥 스테반, 제임스, 뭐 하지? 폴 썼어요. 폴. 장 폴. 어울리더라고. 폴 장. 어울리잖아요. My name is 폴 장.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써놓고 수고했는데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이제 쫙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됩니까? 했더니 옆에서 아줌마들이 나이요? 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궁금했는지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가 궁금해요? 했더니 저는 아닌데 뭐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딱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걸 물어봤어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거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실은 그걸 물어볼까봐 제가 자기소개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거 싹 빼버렸죠. 제 신분을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싹 빼고 나서 그냥 간단히 뭐 그런 소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무슨 대답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패스톨? 미셔너리? 뭐하지? 생각하다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단 사람들이 막 우성우성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 뮤지션. 아, 그것도 그런 말도 해볼까 했어요. 뭐, 싱어송라이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하신 일이 뭐예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끝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씩 웃고 끝났어요. 씩 웃고 끝나니까 그 강사가 하는 소리가 그냥 웃고 끝나시네요. 그냥 뭐 차츰차츰 알아갑시다 이러고 말았어요. 제가 왜 웃어서 이렇게 웃고 끝났을까요? 할 얘기가 없어서요? 내성적이니까, 소극적이니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장난칠 때는요, 말을 그냥 막 합니다. 장난 섞인 말들 할 때는 제가 그냥 말을 해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제가 항상 말을 되새깁니다. 되새기고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를 계속 염려합니다. 때로는요, 장난으로 했던 말도요, 장난으로 막 했던 말, 이 돼지 같은 놈, 살 좀 빼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물론 이건 인격 모독이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말하지는 않아요. 말하지는 않는데,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꼭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도 어떤 말을 했을 때, 웃으면서 넘겼지만은. 같이 웃으면 넘겼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혹시 이 말 때문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혹시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요. 굉장히 막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요. 그 밤에 제가 문자를 보내요. 혹시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만다면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제가 꼭 문자를 보내요.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내뱉으십니까? 말을 되새김질 하십니까? 근데 이건요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3장 2절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 다 실수 있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네? 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가끔 무슨 말하면 대답 안 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다가 말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왜 말도 안 해?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 또 생각을 합니다. 속에서는 말하려고 했다고 근데 생각하는 것도 근데 또 말도 안 하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러고 계속만 해 생각 이것도 문제예요. 생각은 너무 길게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의 실제적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을 해도 적어도 뭐 길게 한 10초? 10초 정도 생각한다든지 1분도 굉장히 길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행동을 옮깁니다. 행동을 옮겨요. 설거지 해줄 거야? 말 안 해요. 그리고 설거지 해놔요. 말도 안 하고 하죠. 물론 1년에 한두 번 해요. 매일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1년에 한두 번 연례 행사로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하기 전에 뭔가 좀 생각하고서 그 생각한 다음에 그 말을 내뱉는 거. 말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항상 우리는 말조심.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들. 말에 실수를 줄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래 생각하고서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과 또 말의 실수가 말의 실수를 없으려면 말을 줄이면 돼요. 말을 줄이면 돼요. 근데 제가 말을 줄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말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 단문을 합니다. 짧게 대답을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요 실수가 많이 줄어요. 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앉았다가 한 시간 동안 혼자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저는요 주로 이제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거든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는 말을 들어줍니다. 그런 이제 한 마디씩 이렇게 이제 내뱉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많으면 거기에 또 실수가 돼요. 실수가.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하죠. 8절부터 10절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이시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혀를 길들인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말로 인해서. 9절부터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렇게가 뭐예요? 앉아서는 찬양하고 일어서서는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6절 18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대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경쟁심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해도요, 경쟁심으로. 저 사람이 나도 해야지. 이거 있어요. 경쟁심으로. 어? 저 사람 한 명 전도해서 나는 세 명 전도해야지. 좋아요, 좋아. 그런 경쟁심은 좀 있어도 돼. 그 경쟁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쟁심 좀 키우세요. 근데 이게 저 사람 이렇게 난 더 해야지. 어떤 교회는요, 전도 1등상에요. 그 모닝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모닝 한대 한 1200짜리 그걸 한 7대를 걸어놓습니다. 이건 대형교회 얘기하는 대형교회. 대형교회 말고 한 이제 소형, 이것보다는 좀 큰 소형, 작년분이 한 100여 명 있는 교회는요, 그 김치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걸어놔요. 그래도 한 70만원, 100만원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그렇게 모닝 걸어놓습니다. 한 7대 쫙 걸어놔요. 전도 1등 한 사람, 대상 한 사람한테 그 마티즈나 이게 모닝들을 쫙 쳐주죠. 그거 타려고 전도하는 사람. 교회 밖에 보면요, 통계표가 있습니다. 몇 명 전도했는가. 다 스티가 붙이면서 막 경쟁을, 내가 더 해야 되네. 그러니까 교회만 데리고 오면 전동 걸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이 그래프를 쫙 올리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저 마티지 내 거야 내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험회사입니까? 상품 걸어놓고 뭐 하면은 아예 1등 했으니까 전도 1등 했으니까 요거 가져가십시오. 교회가요 그런 식으로 보험처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교회에서 어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경쟁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니까 나도 해야 되지. 경쟁심. 또 시기심.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어? 내가 더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열심히 안 해? 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막 하려고 하잖아요.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왜? 하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 정의연정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순간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예요. 모두가 다 일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사역자거든요. 특정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고요. 모두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막 시기해요. 저 사람이 말이야. 와가지고 이 목사한테 이쁨 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지. 어디 잘하는 거 보자 하면서 막 이런 시기심.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나?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당파 만드는 거. 나쁜 말로 패거리. 내가 먼저 온 사람이야. 교회 터줏대감이야. 내가 개척교회 멤버야. 박은혜 자매님. 내가 교회 개척한 6개월, 5개월 만에 온 사람이야.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있어? 있어요. 한결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
우스개기고 막 뭐 시켜먹고요. 아, 지금 그렇게 일하는 거야. 가서 수고해. 걸레파라. 설거지.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 예.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요 새가족들이 와가지고요 견디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텃세를 부리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도 사라져야 돼. 물론 다 일 안 하고 하세요 뒤로 빼는 것도 문제겠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죠. 거기는 온갖 악한 행위와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뭐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그 다음에는 평화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평화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세요. 친절한 금자씨 친절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온순해야 돼요. 저처럼 온순하셔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 온순하셔야 돼요. 표정 속에도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앞에 것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없애야 될 게 있어요. 편견. 편견은 없애야 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뭐 했대? 과거가 뭐야? 좋아요. 뒷조사해요. 국정원도 아니면서 막 뒷조사하고 있어요. 그럼 또 편견을 가집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 있잖아요. 딱 보면서 저 사람 성질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는데 그래서 편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편견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편견 없습니까? 편견. 저에 대한 편견 없으신가요? 많죠? 편견. 편견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버리라고요? 네, 위선이 뭐예요? 잘하는 척. 사랑해요.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위선. 있어요. 사람들 오셨어요? 왜 왔다냐? 짜증나. 이런 사람들 교회에 주보 나눠주면서 환영합니다. 위선 다 없애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자 정의의 열매는 18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의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뿌릴 것이냐 다윗은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더라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64편 1절 말씀이겠습니다. 64편 1절 우리 본문 말씀 1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거 읽고 끝낼 겁니다. 1절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웠죠 본문 이제. 자,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할 때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가 지금 아까 우리 소 제목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식 고난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여러분 반면에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특징은요 오늘 여기 3절 4절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화살처럼 독수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말에 관한 얘기예요. 말. 그 악한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 악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내가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가. 이거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거. 벼린다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화살 독소를 뽑. 아주 그냥 그 사람 심장을 꽂는 게 있잖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오기로 에? 아주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있어요. 그 아시죠? 해봐서 알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독수를 뽑아내면서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있다 느닷없이 쏩니다. 확 쐈다가 뭐합니까? 거리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내뱉고 나서는 그냥 딱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미안해. 이거거든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혀에 관한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 혹시 내가 그러진 않을까? 내가 그러진 않을까? 의도적. 저도 가끔,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막 불편하고요.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말이요. 굉장히 싸늘게 나갑니다. 제 억양이. 막 싸늘게 나가요. 아주 칼날처럼 나가죠. 일부러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도끼를 보면요. 이게 악인이야, 악인. 제가 악인이야, 악인. 제가 악한 향에 사로잡히면,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면요. 저도 그렇게 쏘아요. 날카롭게 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4절 말씀. 4절 말씀인가? 5절 말씀인가?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악한 일을 두고서 뭐해요?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합니다. 예. 여러분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악한 일에 사로잡히면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척척 잘 맞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맞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어요. 어제까지는 원수였어요. 근데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요, 친구가 돼버려요. 그 사건은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건에 나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로다하고 빌라도하고요, 원수였습니다. 원수였는데 예수님 신문할 때는요, 그렇게 절친이 될 수 없어요. 자, 누가 보면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신기하게요, 그렇게 모입니다. 시험 들면요, 시험 드는 사람끼리 몰려들어요. 교회를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끼리 몰려듭니다. 또 막 원망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끼리 몰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어느 그룹에 끼어 있는, 내가 어느 무리에 끼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전에는 서로 원수였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절친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자 논의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런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요,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건 악한 영의 역사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되죠.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알 수 없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열 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 이거 저 깊어, 얕아, 물 속은 아는데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또 알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을 다 압니다. 여러분 사정을 알아내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근데 보세요, 언제는 좋다며, 언제는 사랑한다며, 언제는 나는 주님이 꿈꾸신 용기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우리 세를 떠나서 못 살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누가 역사하면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마귀도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의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혀로 놀려서 한 말 때문에 반드시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은요 이렇게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 내뱉은 것은요 어떻게 추수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말은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이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면 이거 추수담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집에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샬롬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받기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겠지만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오히려 너에게 올 것이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빈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 복을 마음껏 빌으세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마음껏 기분 나쁘다고 이러면 막 저주 붙지 마세요. 왜? 반대로 말을 말하면 그 사람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가 빈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계속 볼을 빌어주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가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계속 빈보. 왜? 그 가정에 받지 않으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은 말은요 절대 추수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할 것이 바로 말 조심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말로 실수를 얼마나 했을까? 때론 내 생각이요 내 생각도 조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생각인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마치 옳은 생각인 것 같아. 내가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 사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가르는다가 예수를 팔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지키는 거, 다윗은 어떤 상황이 오든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말. 욥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결론으로 그 욥의 가정을 그 전보다도 10배나 되게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지키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죠. 이 주제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기뻐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요.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믿음을 지켰을 때, 내 마음을 지켰을 때, 내 말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보고서 그는 뭐한다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 나의 편이셨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말을 실수함으로,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화가 온다면, 그래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 말만 하시고 안 할 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왕이면 아무리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내서 막 내뱉지만 해요. 전라도 이 새가 빠져나가 돼져버려라 이 개놈의 새끼야 이거거든요. 진짜 썩어 빠져 나가 돼져 죽어가지고 하면 지금 뭐가 죽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말대로 죽어서 썩은 시체로 돌아오면 좋아요 그게? 이런 빌어먹으려고 빌어먹으면 좋습니까? 가서 그지대가지고 빌어먹어, 엄마가 빌어먹으라고 저 축복했잖아요.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병신 같은 새끼, 병신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영향이 끼칠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 말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복을 빌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혹시 나의 말 때문에 몰라 행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내 말 때문에 날카로운 말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고요. 심한 경우는요 신앙생활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소자 하나가 너른에서 실족하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물에 빠뜨려 네가 죽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용서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그 지체들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죠.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요 계속합니다. 저도요 막 제 마음에다 막 아주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주 의도적으로 막 그럴 때 막 또 참고 또 참고 참다가요 어떤 때 막 터져요. 그 분노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으라고 했는데 저도요 인간이니까 막 하다가 터뜨립니다. 터뜨리고 나면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아유 그냥 그때까지도 참을 걸 그냥 참을 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 영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말로 실수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사람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